안녕하세요. 29살 민지혜입니다. 요즘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도 제 손발은 너무너무 차서 이게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도 제 손발은 계속 차고 막 심할 때는 저릿저릿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에요. 제가 뭐 밤에 족욕 같은 것도 해봤고 반신욕도 해봤고 또 이게 혈액순환 문제라고 해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봤는데 그때뿐이지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.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손에 차는 건가요? 네. 혹시 게르마늄 팔찌라고 들어보셨나요? 네, 들어는 본 것 같아요. 이걸 찾으면 뭐가 될지 사실 궁금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될지 좀 네 모르겠는데. 사실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좀 반신반의 했거든요. 이렇게 간단하게 수족냉증이 고쳐질 수 있을까. 근데 지금 보름 정도 착용을 했는데 한 번도 손발이 차다는 걸 느낀 적이 없어요.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걸로 진짜 고쳐진 건지 너무 신기하네요. 네. 딱히 불편한 건 없고 그냥 액세서리 하듯이 그냥 착용하고 뭐 옷 안에 이렇게 목걸이 넣고 착용하고 하니까 딱히 불편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가볍고 무겁지도 않고 네,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.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족냉증이라는 걸 고칠 수 있는지 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진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신기하네요. 네,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네, 우선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마 저는 계속 앞으로도 착용할 것 같아요. 네. 저처럼 이렇게 똑같은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오즈 헬스링 추천합니다.